고혈압 당뇨에 좋은 약초를 소개하겠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약초는 고혈압 당뇨에 좋긴 한데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고혈압 당뇨에 좋은 약초 여러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소개할 때마다 거기에 좋다고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비유를 하면 어떨까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자전거 타기를 할 것이냐, 걷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푸시업을 할 것이냐, 뭐 등산을 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운동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런 운동,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약초들 각각의 특징은 있지만 결국에는 몸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에 도움이 되는 약초를 다 말해봐라 했을 때는 상당히 많다는 거죠. 각각의 특징이 있지만 결국에는 고혈압 당뇨에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어떤 게 더 나한테 맞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를 수 있어요. 뭐 자전거 타기가 맞느냐, 걷기가 맞느냐, 등산이 맞느냐 등등. 그 약초도 이 약초가 내 지금 이 상황에 맞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좀 크게 봤을 때는 오늘 소개하는 약초도 고혈압 당뇨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등산을 하면서 초입에서 고염나무를 봤습니다. 이 고염나무 여러분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 나무는 감나무과 식물이고요. 그래서 일단 감나무와 거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잎의 모양도 그렇고 열매 모양도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 열매를 보시면 열매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거를 소시라고도 하죠. 작은 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약효가 어느 쪽에 있느냐, 고혈압 당뇨 쪽에 약효가 있는데 연구 자료를 제가 잠깐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공격적인 연구는 없더라고요. 고혈압 당뇨에 대한 뭐 효과가 어떻게 있다 이런 연구는 없는데 항산화 작용, 항염증 작용에 대한 연구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염증을 없애고 또 항산화 작용을 하면 결국에는 건너 이렇게 해가지고 고혈압 당뇨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본다면 뭐 항염증, 항산화 작용 있는 약초가 대단히 많은데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럼 다 고혈압 당뇨에 좋냐? 맞습니다. 결국에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얼마만큼 강하느냐에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고염나무의 열매 또는 고염나무 열매와 잎을 이제 약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둘 다 항산화, 항염증 작용은 물론 있는데 고혈압의 이제 직접적인 효과, 그러니까 빠른 효과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그 식물들 중에 이런 나무도 있구나, 감나무, 고염나무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나무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하나 또 배움거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나무의 열매와 잎도 항산화 작용이 있고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고혈압이나 당뇨에도 도움이 된다더라.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보다는 나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음식도 고혈압 당뇨에 뭐 현미도 좋고 또 뭐 어떤 음식도 뭐 되게 좋다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낫다. 그러니까 약과 음식의 약간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그리고 고염나무 열매를 드시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떫습니다. 탄닌 성분이 많아서 이게 익더라도 탄닌 성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익은 고염나무 열매도 떫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드시지 마시고 숙성을 시켜가지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탄닌이 많은 것들은 변비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변비가 심한 사람들은 그냥 드시는 거를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앞에 등산객들이 왔다 갔다 해서 소음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오늘은 고염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좀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당뇨 또는 고혈압에 효과가 있는 약초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약초방송 끊임없이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약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병남이었습니다.